관리 제도야? 생각보다 더 정성을 다한 호문클루스네. 이렇게 간단히 황금의 길에 변환하다니. 마리오 현자, 관심 분야가 호문클루스인가? 예? 예. 필요한 재료들이 매우 많군요. 마리오 현자가 말한 그대로야. 서둘러. 이 아이에게 허락된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요? 황금의 길을 재구축한다니. 돌아오셨군요. 그곳의 가장 깊숙한 장소에 코어의 균형을 회복할 재료가 있어. 폐기장으로 가시죠. 믿을 수 없네요. 황금의 길을 새로 이어붙인다니. 날 따라와. 무능의 무덤에 이런 것이 있다니. 이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 둘 다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마. 다시 괴물들이 나타났어요! 서둘러 이 녀석들을 처치하고! 멈춰! 이 아이들은 적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 모인 호문클루스를 부수고 적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러 온 거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곳에 있는 호문클루스들은 모두 하나같이 바보들이야. 자신의 주인이 남긴 마지막 명령을 하염없이 지키고 있거든. 그 명령이 뭔지 알아? 기다려. 잠깐만 여기 있을래? 곧 데리러 올 테니까 알겠지? 기다려. 여기 진짜 머네. 나중에 정말 데리러 올 거야? 미쳤냐? 넌 그걸 믿어? 아. 하지만 분명 이곳은 부서진 호문콜로스를 폐기하는... 오래전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버려진 호문콜로스의 집이 되었으니까.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코어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아이들이 너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이건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왔어. 저는 그동안 무능의 무덤을 오가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미안한데 아직 슬퍼할 시간이 아니야.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분명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을 텐데. 마리오 현자, 날 따라오라. 예, 대원장님. 대원장님, 혹시 이후에 따로 찾아뵈어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 나중에, 마리오 현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원자님과 저도 준비를 끝냈어요. 자, 모두 준비됐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대량의 생명력이 필요해. 이번에는 소량의 생명력이 이런 되겠어. 이런 방식이 가능했다니. 대원자님은 대단하시네요. 이번에도 역시 조금만 만들어내신 미세한 조율이 필요하겠어. 일시적이지만 안정화되었군. 시작하지. 썬더스톰 해보자. 이런, 괜찮으십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성공이에요. 이대로 황금의 길을 재구축한다. 마리오 현자, 집중해. 정말로 네 주인을 위한다면 균형을 통제하는 것에 집중해. 코어의 균형이 잡히고 있어. 대단해.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놀라워요. 이럴 수가. 정말로 멀쩡해지다니. 오늘 경험한 일과 느낀 감정들을 기억해. 그건 너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억할게요. 코어는 안정을 되찾았어. 그런 위험한 가디언이었다니. 마레가 현자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레가는 아무런 사리사욕 없이 순수히 정말로 탑과 살아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거든. 솔직히 제가 호문클루스에게 이렇게 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소문에는 전설의 호문클루스가 모든 호문클루스의 왕이자 연금술의 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요? 고맙습니다. 얘가 정말 하급인 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대연자님께서 부디 이번엔 웅벨라 출입을 허락하시면 좋겠군요. 대연자님! 일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나는 네가 볼다이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켜봤어. 웅벨라에 가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야? 대원자님, 저는 안 되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명뿐이야. 대연자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 이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 너 왜 그렇게 신났어? 웅벨라는 현자의 탑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들 무사히 다녀오세요. 이 승강기를 타야 해. 현자의 탑 정상은 언제나 사고의 정원이라고 불려왔어. 완성을 꿈꾸던 현자들이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던 곳이지. 그리고 웅벨라로 향하는 입구가 위치한 곳이야. 여기야. 이 문 너머 웅벨라가 있어. 약속해. 내 곁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웅벨라.
가자. 이 앞으로 나아가면 지식의 저주에 물들어버린 자들이 널 공격할 거야. 준비해. 눈앞의 벽을 부수고 나아가면 지식의 사냥들이 널 공격할 테니.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내게서 멀어지면 지식의 저주로부터 널 지켜줄 거야. 이 너머에도 배회하는 지식의 사념들이 있을 거야. 그리로 가자. 부디 영겁의 갈구에서 벗어나 안식을 되찾길.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움벨라의 끝, 환희의 성전으로 가야 해. 갈구하는 자여, 부디 스스로를 경계하라. 오직 자신만이 지혜와 이별하게 만드나니. 조심해야 해. 지금부터 지식의 저주가 더욱 거세질 거야. 이전에도 느꼈던 거지만 네 호문클루스는 뭔가 달라. 서두르자. 이제 저들에겐 안식이 필요해.
죽은 자가 어째서? 영원한 지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이제 망각의 강을 건너야 해. 눈앞에 보이는 강은 망각의 강이라고 불러. 이제 환희의 성전이 머지않았어. 당분간은 네 호문클루스가 널 도와줄 거야.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 지식의 저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도록 해. 사라지고 싶지 않아. 가련하게도 서로를 집어삼키고 있어.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 지식을 향한 뜨거운 한 입술이야. 끝났으니 편히 잠들기를. 나는 보았다. 만찬을 즐기는 것은 이 앞은 경계의 벽. 인지와 사고를 가르고 지식을 넘어 지혜로 이르는 곳. 너의 눈앞에 보이는 지혜의 촛불은 진짜가 아닌 허상이야. 하지만 그걸 마주해야만 이곳을 지날 수 있어. 조심해. 화상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널 노릴 거야.
우리 앞에 환희의 성전이 열릴 거야. 이제 움벨라의 마지막에 닿았어. 사고의 지평 넘어 경계에 도달한 자여, 지식이 지혜로 열매 맺는 이곳에서 인지와 통찰의 환희가 그대를 마중하리라. 여기가 바로 환희의 성전이야. 로스트 아크, 빛이 빚어낸 운명에 좋다. 질서가 안배해둔 열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말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 움직였으니, 깨진 인과의 틈새 사이 그늘 속에서 종말의 길잡이가 되어 재생의 씨앗으로 쓰러지리라. 저 화산은 쿠르잔의 안타르스 산이야.
대악마 카제로스가 봉인된. 운명에 새겨놓은 신랄 같은 의지가 영혼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내게 닿았구나. 나는 모든 깨달음의 어머니이며 무지의 목매를 이 섬으로 비추는 자 크라테르. 별에 남겨진 의지들이 왜곡되어 흔들리고 있다. 운명의 실타래를 따라 우리를 찾으라. 그리하면 대면하리라. 울부짖는 어버이들을. 별이 움티운 약속된 아이야. 부디 우리를 구해다. 너 괜찮아? 멍하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우선 여기서 나가자. 아무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우선 이곳을 나가서 현자들을 소집해야겠어. 신을 모시는 자가 어째서 그런 짓을 루페온께서 용납하실 리가 없어. 감히 두어라. 빛의 질서를 거부하고 둥지를 떠난 이들을 이끄는 자가 신의 이름을 언급하다니 재미있군. 자네도 느끼고 있지 않나? 어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허나 그렇다고 한들 빛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태양이 저무는 것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아덴터, 자네는 우수한 자.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뛰어난 인간이네. 부디 내가 자네에게 내민 손을 거두게 하지 말게나. 알데바란에 받아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군. 본국으로 돌아간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안타레스 화산이라니. 그곳에 왜 로스트 아크가? 그나저나 이 아이 움벨라에 다녀오기 전과는 무언가 달라졌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예전에 비해 존재감이 줄어들었다고 할까.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무언가 짚이는 것이 있어? 우선 집무실로 돌아가자.